안녕하세요. 현재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평소 어깨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었는데요. 요즘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더 무리가 가해졌는지 더 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까지 갔었습니다. 게다가 허리까지 아픈 상태입니다. 길게 쉴 수가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요. 수술 후 회복 기간, 다시 일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? 궁금합니다. 평소에 무거운 것을 들고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서 어깨 통증이 생겼다면 회전근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충돌 증후군, 회전근개 파열, 석회화 건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중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회전근개 질환 및 유착성 관절낭염은 주사치료, 운동치료,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.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 봉합하는 경우에 한 달 정도의 고정기간이 필요하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팔을 이전처럼 사용하려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.